이원중 전 충북지사가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명되면서 지역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앙에 이렇다 할 연결고리가 아쉬웠던 충북에 큰 우군이 생겼습니다. 첫 소식 김영일 기자입니다. 무늬만 충북 출신이 아닌 충북에서 정치적 역량을 키운 이원중 비서실장. 세 차례나 충북지사를 지내 누구보다 지역을 잘 아는 만큼 도민들의 기대는 남다릅니다. 지역을 너무나 잘 아시니까 지역에 이제 뭐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테지만 또 청와대로 갔으니까 더 신경 쓰시겠죠 아무래도. 조용하듯 강한 업무 스타일. 충북 바이오 산업의 기틀을 다졌고 오송 분기역 유치를 이뤄낸 저력에 충청북도는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특히 현안이 있어도 중앙에 기댈 만한 곳도 어디 딱히 물어볼 것도 없었던 충청북도로서는 든든한 우군을 얻었습니다. 충북지사를 역임하셨기 때문에 충북에 대한 이해도 많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충북 지역 발전에도 큰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확장, 철도 박물관 유치 등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 다만 지나친 충북 챙기기는 다른 지역의 반발을 불러와 역효과를 낼 수 있는 만큼 조용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역을 잘 아는 첫 충북 출신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지역의 관심과 기대가 큽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